네, 정병훈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스튜디오 출연 처음이시죠? 네, 유영하 교수님 스튜디오는 처음 출연합니다. 네. 그 밖에 항상 네.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네. 거기서 취재 활동도 하시고 또 집회도 주관하시고 고생하시는데 네. 여긴 따뜻해요, 그렇죠? 어우, 너무 따뜻한데요? 너무 따뜻해요? 네.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아, 스튜디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고생하신 출신님한테 네. 그러면 안 되죠. 자, 어제 네. 이란 대사관을 갔다 오셨다고요? 네, 어저께 이란 대사관을 갔다 네. 왔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볼까요, 먼저? 네, 우선 영상보다 네. 우선 왜 이란 대사관에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네, 잠깐 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첫 번째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윤석열이 사고를 쳤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큰 사고 쳤어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어떤 사고를 쳤냐면은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적이라는 표현이 원래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막 외국 정상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대부분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아무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나라라도 공식적인 외교적인 자리에서는 평화를 추구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란이 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 외교적으로 한 번도 누군가 얘기한 적이 없는 이례적인 발언이었거든요. 심각한 얘기죠. 이거 전쟁하자는 네.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해명이 더 참 웃겼어요. 네. 외교부 해명이요? 아니 외교부 해명이 되게 웃기. 아 대통령실 해명이요. 아 대통령실 해명. 대통령실이 한국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장병들을 격려한다면서 사실은 장병들과 한국 교민들이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테러의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엊그저께 어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이란 하기 전에 한 템포 쉬었다. 적이라고 하고 한 템포 쉬고 이란이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아니다. 뭐예요? 이런? 그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 아 네. 진짜 그랬어? 이란이 아니라 네. 이란이라고요? 아니 이란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이란을 적이라고 한 건 아니다. 그 한 대포 신 거는 예를 들어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하고 해서 이란이 아니다. 물론 이란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쇼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하여튼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네.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란 대사관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네. 네. 초심님도 전화 인터뷰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란 대사관을 가서 찍은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네. 추신님 아, 그래. 그런 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정 기자가 취재한 영상 보도록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정병공 기자입니다. 네, 이곳은 이란 대사관 앞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적은 이란이다 발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이 대사관에 왔습니다. 답변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항상 사고를 치는데요. 과연 이란 대사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사관 앞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소리 정병공 기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UAE 그 이란 발언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사전에 약속을 하고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오시면 네. 저희가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터뷰하기 위해서 미리 전화를 한번 드리고 예약을 하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고 저희가 네. 내부에서 확정이 네. 되면 연락을 다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다른 방송국에서 혹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있나요? 그거는 뭐 전화가 오긴 하는데 그것도 네. 다른 부서 이야기라서 네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네.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게 네. 예, 정상적인 경로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 인터넷 그 사이트의 대표 번호로 전화드리면 될까요? 전화보다는 이메일이 더 나으세요. 이메일로 먼저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사관 앞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해주면 답변을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창피하고 쪽팔린 이야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번도 해외 순방 가가지고 사고를 안 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란 대사관에 한번 와봤는데요.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란 대사관에서의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메일로 인터뷰 신청하시고요. 아, 네. 오늘 인터뷰 신청을 할 거고요.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왠지 인터뷰를 요청해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와. 왜냐면은. 대박이다. 네. 이게, 우선 저희가, 물론 이 대통령이 매일 순방 가면 실수를 하고, 근데 이 실수가 이번 사건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대사관에 간 이유도, 지금 그 대사관 앞에 엄청 많은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좀 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아마 대사관을 찾아간 것도 서울의 소리가 처음이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네. 조용했습니다. 이메일 오늘 보내서 신청하셔서 네. 우리 촬영 기자하고 두 세 분이 가서 정식으로 네. 어떻게 반응을 생각하냐 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뭐, 만약에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시도는 해봐요. 그럼요. 예, 네. 예.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네.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어떻게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가 물론 해결을 100%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다음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인도 세파라티 정부의 이슬람이 이런 날세 울미버샤 주한 이란 대사관입니다. 전화하셨네. 네, 이란 대사관 비서실입니까? 저 말씀하세요. 네, 저는 서울의 소리라는 언론사인데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이란에 대해서 이번에 발언했죠.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윤석열은 서울의 소리가 3년간 취재한 결과 정신병동에서 도망쳐온다 같은 자 같으니까 그 미친놈 얘기 신경 쓰지 네. 마시라고 이란 쪽에 말씀 좀 해주세요. 윤석열은 정신병자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 유교할 때 한국과 네. 관계 끊지 말고 잘 네. 우호적으로 해나가자고 꼭 좀 전해주세요. 어디세요? 아까 주신 서울 어디? 서울에서 인터넷 신문방송 서울 네. 대표 백은종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꼭 좀 감사합니다. 전해주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좀 전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네. 초신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초신님이 이란 대사관에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네,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사관 직원도 웃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 네. 하면서. 네, 맞아요. 원래 보통 저렇게 얘기하면은 뭐 기분 나빠서 전화를 끊다든지. 전혀 아니죠. 아니면은, 되게 심각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끊는데 같이 웃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대사관 직원도 굉장히 황당한 네. 일을 겪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오늘 MBC에서 6시 7분에 네.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 뭡니까? 속보가 이란에서 드디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대사를 불러서 주 이란 한국 네, 대사를. 주 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제대로 해명 안 하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 아, 무서운데. 해명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얼마나 했습니다. 그쪽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렇죠. 이게 이란 같은 경우 지금 국교 정상화를 UAE랑 2019년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둘이 사이 좋다 그러던데. 네, 사이 좋아요. 원래 이스라엘하고 뭐 UAE랑 뭐 이란이랑 뭐 사이가 서로 네. 나빴는데 지금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관계 개선에 윤석열이 아,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란과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될 수 있다. 상당히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정도에서 유감 네. 표명하지 않으면 이제 걸려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 전에 그 석유 대금, 원유 대금 네. 봉쇄되면서 원유 대금도 네. 우리가 주지하는 게 80억인가 이상 될 거예요. 맞아요. 80억 달러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근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석유 수송 네. 들어옵니다. 그거 네.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아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한국이 이란에 지급해야 할 그 석유 대금 8조 원입니다. 8조 원. 네. 네 그리고 1년 이자만 해도 수백억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게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서 이게 홀딩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거 갑자기 내놓으라 그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선박을 만약에 막거나 아니면 테러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일이거든요. 아니, 생각이 없어요. 어제 그 국회 외교위원회에서도 네. 한 의원이 이런 정보를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 네. 정보를 잘못 받고 있는 외교부에서 이런 정보를 줄 리가 없지. 그렇죠. 외교부 사람들이 잘리기 네. 전에는 이걸 주겠어. 그럼요. 이상한 정보를 자꾸만 대통령이 입력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하고 한 사람이 추궁하더라고. 아. 누구 같아요? 청공 아니면 아스테야 같은데. 아 그래서 이게 진짜 한국과 이란의 관계를 좀 보면 한국의 테헤란로라고 있잖아요. 어 그럼요. 어, 예, 저 강남에 네. 있지. 그게 1977년도에 서울시랑 그 이란의 테헤란 수도랑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테헤란로를 만들 정도로 대한민국과 이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 6.25 전쟁 때 이란에서는 대한민국의 물자를 지원할 정도로 형제 국가라고 그렇게 이란과의 독특한 네. 사이를 지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서 이란에 엄청난 한류가 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그 대장금이라고 네네, 시청률 90%까지 줬어요. 이란에 가서.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적으로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지금 뭐 히잡이라는 걸 여성들이 네. 이걸 쓰는 것 때문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국가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못다한 얘기는 한번 더 네. 이메일로 취재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정병국 기자 다음 주에도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